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. 대한성서공회가 두 종류의 아프리카 가나 부족어로 번역된 성경 3만여 권을 현지에 기증했습니다. 지난 2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성경은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라며 한 권의 성경이 아프리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후원을 한 신촌교회 이정익 목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 생명이 이로부터 시작된다며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 중 하나인 성경 기증이 곧 선교라고 강조했습니다. 전 국민의 71%가 기독교인이지만 가난으로 인해 성경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나인들에게 보내지는 이번 기증부는 4월 말경 현지에 도착해 보급될 예정입니다.